안녕하십니까. 먼저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는 항상 좋아요. 아침에는 선선하고. 날씨 참 좋네. 아침에 한국 뉴스 좀 보고요. 이것저것 유튜브도 참 찾아보고. 참 세상 번잡스럽습니다, 진짜. 뭐 대한민국이 조용할 날이 언제 있었겠어요? 항상 사건 사고 많고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커피 타는 소리 같네요. 커피 달라는 소리가 아닌데 우리 꼬라지가 딸기락 딸기락 소리가 들려요. 바로 뒤가 부엌이거든요. 봅시다. 커피를 타고 오는지. 뭐 어차피 제가 편집을 할 거지만은 좀 막아 있어도 이해하세요. 그만 사는 거죠. 정말 조용하고 한가로운 일요일입니다. 어저께 밤에 배달을 갔어요. 거기 어디냐면은 중국 자동차를 중고 저기 트럭을 수입을 하다가 파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경기 어떠냐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요즘에.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물건이 안 팔린대요. 생각보다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자기 뭐 이사 갔다 이런 얘기하고 왔는데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또 때가 되면은 이렇게 먹는 거 보면은 땡큐. 여기 아유, 오늘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집 정리를 할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늘 많이 지나다니네. 동네 사람 같은데. 아,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하루살이 같은 거 있죠? 깔따구라고 그러는 거야? 그 음식 쓰레기 같은데 아니면 하수구에서 부패하면서 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모기는 아닌데. 아, 그것도 사람의 이게 몸에 달라붙으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게.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오폐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은 괜찮은데 해질녘에 이게 밖에 나와 있으면은 많이 그런 거에 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공기는 깨끗해요. 오늘 아침에는 또 춥더라고요. 선풍기 켜고 자는데. 어? 미스터가 어? 뭐가 있나? 있어요? 응. 괜찮아? 응. I have delivery. After lunch, 같이? 응. 아, 이거 또 알러지가 생기네. 컨트리 알러지가 생겼어요. 콧물 질질. 또 가봅니다.
막 요즘에는 오토바이도 오래 못 타겠어요. 골반뼈가 아파갖고, 아니 꼬리뼈가 좀 타면은, 한두 시간 타면은 꼬리뼈가 아파갖고. 아, 그래도 이렇게 어디에요? 놀면서 일을 하는데. 서울에서 주문이 와서 지금 배달을 갑니다. 두 군데를 가야 돼요. 또 멋진 풍경 한번 구경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빠진 적은.